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얼마 전에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바로 이분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고발하셔가지고 고발을 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대사 듣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 피고인 최은순과 김건희의 고발인 최강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면 마지막 4자만 후렴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검찰 해체하고 깡패검사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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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억울하냐? 윤석열을 탄핵하자!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독재정권 타도하자! 이 좋은 가을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이 한 분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획득한 분입니다. 구약을 다 외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 오빠가 누군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다른 남자 손금은 이잡듯이 뒤지는데 주가 조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억울한 모녀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어거지로 수십억의 수익을 안겨주고 전부 다 감옥을 가는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해 죽겠는데 자꾸만 국민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스토킹을 당했는데 대통령 기록물을 갖다 줍니다. 아버지 고향일 뿐인데 고속도로가 휘어진답니다. 세상에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도대체가 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것들의 여왕놀이를, 이것들의 침팬지 놀이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품백 가지고도 기가 막히게 하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아는 바가 없답니다. 검은 유착의 상징이었던, 늘 우리가 그토록 규탄했던 검언 유착의 한 축을 이루는 언론조차 이제 완전히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제게 전화해 옵니다. 언제 항고할 겁니까? 언제 고발할 겁니까?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냐고 물었습니다.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그렇게 물어보냐고 물었습니다. 본인들이 봐도 너무 말이 안 된답니다. 기자들에게 너무 사기를 쳐서 이제 지긋지긋하답니다. 엊그저께 4시간 동안 설명을 한답시고 브리핑을 하는데 너무나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그 젊은 기자들이 덤벼들었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 기자까지 따지고 물었답니다. 이 정권이 더 이상 지탱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 이 무도한 자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정이 너희들 때문에 더럽혀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줘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식은 너희같이 몰상식한 것들에 의해서 짓밟혀질 수 없다는 것을 똑똑하게 깨우쳐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더러운 것들을, 이 사악한 것들을 누가 방치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이 신경 쓰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국민들을 사랑하라고, 국민들을 존경하라고, 국민들을 잘 살게 하라고 했더니 일본을 훨씬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친한 정치인이 이준석도 아니고 안철수도 아니고 한동훈도 아니고 원희룡이도 아니고 기시다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를 뽑았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현재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까? 김건희입니까? 아니면 최은순입니까? 김건희 아닙니까? 그 김건희를 도대체 처벌할 수 없어서, 도대체 잘못을 인정할 수 없어서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어거지를 쓰고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보복하는 짓거리밖에 하지 못하는 이 깡패 검사들을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민주정부는 언제까지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민들에게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이제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가을날, 이 맑은 가을 하늘 아래서 우리는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절대 거꾸로 퇴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장강의 물길을 따라서 대한민국을 정의의 바다로, 그리고 평화와 사랑이 꽃피는 나라로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존경하는 사랑하는 민주시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중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손에 손을 들었던 촛불이 이제 가슴 속에 뜨거운 횃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횃불은 기어이 들불이 돼서 저 더럽고 사악한 무리들을 반드시 쓸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죠. 조국혁신당과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그리고 사회민주당과 함께 이 무도한 정권을 반드시 반드시 끝장냅시다. 동의하시죠? 다시 한번 동의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치검찰 해체하고 깡패검사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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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가 억울하냐? 윤석열을 탄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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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독재 정권 탄핵하자! 탄핵!